오케이. 그래서 박서희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안 먹어? 이야, 뭐하니? 잠깐만요. 왜 이래? 근데 말썽이네. 딴 건데나? 왜 이래? 인터넷 연결 잘 돼 있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하겠습니다. Hey, look at this picture.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봐, 이 그림 좀 봐, 이 말이죠. 헤이는 이봐 하면서 누군가 부를 때 쓰는 겁니다. 이봐라. 뭐 해라. 뭐 해라. Look at 해라. 무엇을? This picture를. Hey, look at this picture. 이 보세요. 이 그림 좀 봐라. Hey. 그 다음 계속해서. Isn't it 박지성? 그는 박지성 아니니? 그렇죠. 그는 박지성 아니니? Isn't he Park Ji-sung? 오케이. 그래서 그는 박지성 아니니? Isn't he 박지성? Isn't he Park Ji-sung? 그랬더니? He is my hero. 오케이. Right. He's my hero.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Right.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는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어보는 문장을 할 때는 항상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그래서 what, 그렇죠? 그는 뭐니? What is he? 라고 물어봤더니 he is my hero.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he? What is he? 라고 물어봤더니 라이트는 지금은 필요 없고요. 나의 영웅. 그는 뭐야? 나의 영웅이야. 됐습니까? Right. He is my hero. 그래서 네 말이 맞아. 네 말이 맞아. Right. 맞다. Right. 그는 내 영웅이다. Okay. Right. He is my hero. 라이트도 안 되나? 싫으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Okay, really? Why do you like him? 이건 또 무슨 뜻인가요? 누구는? 너는 왜 좋아하니? Why do you like? 왜 넌 좋아하니? Why do you like him? 그러니까 자, why do you like him?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뭐예요가 아니고요. 하다시고 안에 뭐 들어있었다? 그 들어있었죠.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이 He isn't big. 뭐라고요? He isn't big. 오케이.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덩치가 크거나 또는 isn't인데? 덩치가 크거나 또는 키 크지가 않다. 그는 덩치가 크거나 또는 키 크지 않다. 오케이. 그 다음 부분 또 좀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 또 무슨 뜻이에요?
아, 오늘은 할 시간이 없겠다, 예은아. 다음 시간에 1대1 할게요. 오늘은 몇 호 했으니까? 오늘 17호 했죠? 네. 그러면 A에 17. 17.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는 위대한 축구 선수다. 그래서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이러고 있죠? 자, 그러면 키 크거나 또는 아 덩치야 안녕하세요. 키 크지 않다란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물었겠죠. 그는 어떻니? 라는 말을 어떻게 물으면 되죠? 그렇죠. 그는 어때? 그랬더니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위대한 축구 선수다 해서 위대한 축구 선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묻는 말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럼 그는 무엇이니 라고 묻는 말은 그렇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이것도 문장이고 이것도 문장인데 둘 다 셋 중에서 아 이게 하다십니까? 이게 하다시에요? 이게 하다십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비동 세 가지 문장의 종류 뭐뭐 있어요? 제일 먼저 비운 거 비동사 그 다음 하다시 두 더즈 디드 그 다음 양념씨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 수 있다 can 뭐뭐 할 것이다 will 뭐뭐 해야만 한다 should 뭐뭐일지도 모른다 may 이런 것들이 양념시다 그 중에서 얘는 be 동사잖아요 okay. Isn't he part okay.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그는 어떻니? 그랬더니 그는 덩치가 크거나 키 크지 않다. 그는 무엇이니? 그는 위대한 축구 선수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몇 명이야? 히는 몇 명이야? 한 명이죠. 그러면 그냥 그레이 사커 플레이어 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근우야. 네? 오늘 몇 호 복습해야 돼? 그렇죠. 1에 7 VM 1-07. 네. 오케이. 안녕하세요. 그래서 he is a great soccer player.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예, 빼먹지 마세요. 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오케이.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Take a look at 단어 할 때 했죠? 오케이, 무슨 뜻이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Take a look at 하고 뭐하고 뜻이 똑같다고 알려드렸는데요. Take a look at 하고 look at 하고 같은 뜻이라고 안 그랬어요? 그럼 take a look at that picture는 무슨 뜻이겠어요? 뭐라고? 그림을 좋아해요. 오케이. That의 뜻은 우리가 저라고 하기로 합니다. 저나 저것이에요. 어디에 있는 몇 개? That. That.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한 개. 그래서 저 그림 좀 봐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저 그림 좀 보세요. picture는 사진이란 뜻도 있으니까 저 사진 좀 봐라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저 사진 좀 봐라. 예? 오케이. 조금 더 빨리 하면 좋겠다. 뭐라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His face look ugly. 오케이.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의 말이 못생겨 보인다. 이거 단어 할 때 look 뒤에 무슨 시? 어떤 시죠? 뭐 어때 보인다 했죠? His face look ugly.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우리말로 온 그의 말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영어로 그의 말이 어때 보이는지 묻는 말 만들어 볼까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우고요. 그럼 어떻게 묻는 말을 보면 되겠다. 오케이. 자, 서희야, 맨날 묻는 말 하면 세 가지 문장 종류 중에서 뭔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응? 그러면 이거 누가 this fish 뭐 한다? look ugly 한다. 이게 누가다죠? 누가다. 응? 누가 그의 말들이 뭐 한다? 못생겨 보인다. 이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 쉬고 do, does, did 중에서 뭐예요? 여기에 두가 숨어 있는 이유는 his face 나만 길어봤자 힙니까? 쉽니까? 이십니까? 다 아니죠. 하나야 여럿이야. 앞만 길어봤자 뭐야 그러면? 그것들이 못생겨 보인다고 하는 거 있는 거야. 그것들 못생겨 보인다. 그래서 이래다 듣고 싶어서 그것들이 어때 보이니 하면 그것들이 어때 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그의 말들 어때 보여? How do his face look? 됐습니까? 자, 지금 하는 거 언제 또 물어봐요? 통문장 할 때 또 물어봅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통문장 할 때 하나도 모르고 엉뚱한 대답하면 안 돼요. 됐습니까? 자, 묻고 답하기.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his feet look? 했더니 대답이 His feet look ugly. 뭐라고요? 됐습니까? 계속해서 Okay, right.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too. 이건 또 무슨 뜻이겠어요? 맞아. 그의 발 못생긴 거 맞아. 그 다음 그래서 여기 설명할 건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이 부분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 뜻을 쓰면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러면 그는 그의 발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묻는 말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뭐? 그렇죠. 됐습니까? 그는 발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했더니 Scars on his feet. 그래서 what에 대한 대답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그는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그는 가지고 있다? He has. 그래서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더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질문을 바꿔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케이,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어디에 많은 상처들을 갖고 있니?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요? 많은 상처들이 어딥니까? What does he have on his feet?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does he have a lot of scars? 계속해서 오케이.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왜 가지고 있니? 못생긴 말을.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더즈가 숨어 있었죠. 못생긴 말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묻고 있고요. 왜 가지고 있냐고 물었으니까 because를 써서 답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이것도 무슨 뜻이겠어요? 베리 하드 단어 할 때 했는데 기억 안 납니까? 그가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기 때문에 오케이, practice의 뜻을 또 이상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 연습하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누가 다 보이네요. 누가 다? 그가 연습한다. 얘는 그가 연습한다인데요. 이런 애들을 보고 접속사를 합니다. 접속사 뒤에 뭐가 온다? 누가다가 온다 했어요. 누가다 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꿔버린다 했죠. 얘가 없으면 누가다의 뜻으로 쓰면 되겠죠. 오케이. 성모 준비됐어 이제? 저요? 어? 네 하는 거 여기 얘 똑같이 하고 있어 지금. 잘 봐놔. 오케이. 이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그렇죠? 어떻게죠? 오케이. 그러면 그가 항상 어떻게 연습하니? 만들어 볼까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How does he practice?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됐습니까? 그는 항상 어떻게 연습합니까? 그래서 그가 연습한다가 이렇게 생겼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 쉬고 do, does, did 중에 does 요. 그래서 does he practice? 그가 연습한다. He practices. 그가 연습하니 does he practice? 그리고 매우 열심히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And it made his feet ugly. 오케이. 그러면 또 아이고 얘는 위로 안 움직이네. 이렇게 하자.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계속 얘기해. 오케이. 그리고 누가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만들었습니다. 무엇을? 어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그것이 뭐 대신 왔느냐? 그것은 그가 매우 항상 매우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다 대신 왔어요. 그러면 이 it은 뭐 대신 왔냐? 이거 대신 왔어요. 됐습니까? 원래 문장은 뭐였다? And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ugly. 됐습니까? 길 가다가 누구 만나면? it 만나면 고맙다고 하세요. 됐습니까? 그가 항상 그것이 뭐 대신 왔다? 우리말로 뭐 대신 왔다? 그가 항상 열심히 연습하는 것 안만 길어봤자 그러한 행동이 만들었다. 누구를? 무엇을? his feet을 어떤? 어그리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 없애겠죠? 묻고 답하게 하려고.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게 무슨 신데? 어글리가 어떤 시면 당연히 어떤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죠. 얘는 우리말로 좀 우리말스럽게 고치면 얘는 뭐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떻게 물어보면 된다? 그렇죠.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어떻게 라는 how 그 다음 오케이. 자, 누가 다 보여요? 그쵸.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하다 쉬고 do, does, did 중에 did죠. 그럼 어떻게? how? 그것이 만들었니? make his feet. 그래서 그러한 행동이 그의 발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이라고 물었더니 it made his feet ugly고요. 됐습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 이번엔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못생기게 그가 항상 열심히 연습하는 것이 무엇을 못생기게 만들었니? 라고 묻고 싶었다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무엇을 못생기게 만들었니? 오케이. 그것이 그의 발을 어떻게 만들었니? his feet. 됐습니까? 오케이. 묻고 답하기 어렵죠? 그렇죠? 근데 잘하면 제일 좋은 게 묻고 답하기예요. 영어 공부할 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성모!